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 계획에 대해 국민통합이 아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.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신년 사면심사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. 의결된 사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고 아울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.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챙기기에 불과합니다.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.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.